안녕하세요. 꿀잼 인간입니다. 예종은 1468년 19세의 왕이 됩니다. 예종, 그런 임금이 조선에 있었나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런 질문을 종종 듣는데요. 조선의 임금은 총 27명이지만 이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예종입니다. 예종은 즉 재위기간이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데다 교과서에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게다가 세조 때 일어나 개우정난 이후 형성된 원훈 세력, 구공신과 이시에의 난 이후에 성장한 세력, 신공신은 갈등이 심해져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따라서 완전적인 왕위를 지켜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이시에의 난은 세조 말년인 세조 13년에 일어난 대규모의 반란을 말합니다. 세조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함경도 출신 수령은 임명을 제한하고 대신 한양 출신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조선판 주민등록증인 호패법을 강화하여 지방민의 이주를 금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에 사는 지주들에게 사또도 못하게 하고 한양으로 이사도 못하게 한 겁니다. 당시 이시에는 함경도 출신의 유력자였습니다. 당연히 세조의 이러한 지방 압박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다. 오늘로 치면 세조는 지역감정이 심한 리더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시에가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세조의 측근인 한명회와 신숙주가 반연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도 퍼뜨립니다. 이를 듣고 놀란 세조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풀려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에 난을 진압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왕족 출신인 구성군과 젊은 군인 출신인 남해입니다. 이시에 난 이후 성장한 젊은 세력들을 신공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명회와 신숙주 등 기존의 세조의 측근이었던 세력을 구공신이라고 부릅니다. 구공신과 신공신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린 왕을 염려한 세조가 원상제를 실시합니다. 원상제란 어린 임금이 즉위했을 때 재상들이 임금을 보좌하는 것인데 당시 한명회와 신숙주 등이 예종을 보필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신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즉 왕권이 그만큼 위협받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예종이 즉위할 당시에는 신하들의 권력이 강하고 왕권은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종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예종은 비록 19세의 나이로 어렸지만 강력한 군주였던 아버지를 닮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종은 아버지 따라하기는 세조의 묘호를 정할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묘호란 황제나 왕이 죽은 후 종묘의 신의를 모실 때 붙이는 이름이라 설명했죠. 이때 구공신들은 세조의 묘호를 신종이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세조라는 묘호를 고집합니다. 조는 나라로 세운 왕에게 올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조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이 끝까지 고집한 덕분에 계승왕이라는 의미의 세와 나라를 세운 군주라는 의미의 조라는 최고의 묘호를 받게 된 겁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행대왕께서 제조한 공덕은 일국 시민이라면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묘호를 세조라고 일컫을 수 없는가? 구공신들이 올린 신종을 거부하고 세조라는 결정한 것은 더는 임금이 구공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를 닮고 싶었고 강력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어필해 신하들의 세력을 꺾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종은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인은 16세에 과거에 합격하고 26세에 1등 공시를 책봉되었으며 다음에 병조판세가 되는 등 파격적인 인사로 승승장구하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런데 남인은 16세에 급제했으니 오늘로 치면 10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할머니는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의 넷째 딸 정성공주고 장인의 좌익정까지 올랐던 걸남입니다. 집안 좋고 실력까지 출중한 인물이 바로 남이었던 겁니다. 남인은 세조가 집권하던 시기에 무인으로 활약하며 세조 13년에 발발한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일약 북청은 싸움에서 남이가 진 앞에 출몰하면서 사력을 다했사오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몸에 4~5개의 화살을 맞았으나 용색이 태연자연하였다. 세조가 승하하기 13일 전에 파격적으로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던 남이. 그런데 남이는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실각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자강이라는 인물이 남이의 역모 사실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남이가 궁궐에서 유자강과 같이 숙제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긴 꼬리를 들이운 혜성이 나타납니다. 이때 남이가 입을 엽니다.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이 오려는 징조네. 유자강은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고 남인은 그저 툭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역모를 깨한 것이 돼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남인은 초반에 역모 사실을 부인하지만 모진 고문 끝에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로에 거여령을 받게 됩니다. 일면 남의 옥을 통해 남해를 비롯한 신공신들이 제거되고 이로써 구공신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합니다. 남의 일화를 통해 무식고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크게 되돌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선량빛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만냥빛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종의 제위 시절은 짧았지만 그 와중에 남의 옥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신하들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예종은 아버지 세조처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종은 젊은 나이로 승하합니다.
예주형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말에 생기는 병인 족질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던 11월 28일 이전의 기록을 보면 족질이 죽을 만큼 심각했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내가 족질로 오랫동안 정사를 보지 못했는데 지체된 일이 없느냐? 내가 무사는 활쏘기를 시험하고 문사는 재해를 시험하되 한나라와 당나라의 이래후 고사로서 생문하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후 실록에서는 예종의 죽음이 매우 급작스러운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하들 역시 당황했던 걸로 보아 예종의 죽음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예종의 죽음 이후 신숙주와 대비의 대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숙주 말, 임금님이 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이실 줄은. 정의왕후, 나 역시 주상이 매일 아침 문하라에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소.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조금 지나서 신숙주 아래기를 신등은 밖에서 다만 성상의 오차가 미련하다고 들었을 뿐 이에 이를 줄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하니 태비가 이르기를 주상이 아를 때에도 매일 대게 조근하였으므로 나도 생각하기를 병이 중하면 어찌 이와 같이 하겠느냐 하고 심히 염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에 이르렀으니 정차 어떻게 하겠느냐. 이 때문에 예종은 독사해설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예종의 독사해설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예종 세조의 아들로서 정말 그래도 잘 훌륭한 정치를 했다고 말하였고 일본인들 이런 조선의 역사가 정말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